종교에 이런 강의를 초신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신다 했냐 안 오신다 네가 좀 해라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점점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느끼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큰 거구나. 신성한 장소니까 맛있다 이렇게 는 먹고 맛 없어도 맛있다고 얘기해. 전 세계에 계신 백이성 역사 강사의 강의를 검색하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대종교를 생각하시는 또 신봉하시는 많은 분들께 오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종교 서울 홍은동 대총본사에서 총전교님을 모시고 또 수많은 이 소중한 우리 신자님들을 모시고 위대하신 단군 할아버지의 존영 앞에서 제가 머리끝에서 지금 발 뒤꿈치까지 소름 끼치는 것까지 다 체험하면서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1920년부터 21년 사이에 희생되신 만주에서 희생되시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남쪽에서 희생되신 총 신도 수는 11만 6천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입니다. 바로 간도 참변. 범죄자는, 가해자는 오직 한 명, 오직 하나입니다. 일본 군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제가 정말 이 대종교 총본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 제 인생을 제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 같으면은 서울의 소리의 그 초심 기자님, 백은종 기자님이 저를 여기에 세웠겠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종교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교세를 넓히는 데 많이 기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대종교의 이 본당에 찾아와 가지고 이 브이로그를 찍고 유튜브에 퍼뜨리고 뭐 일제하에 1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이런 거를 막 얘기하신 분은 저희 서울의 소리에 초신 기자님밖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봐도.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가 총 그 본사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건한 곳입니다. 그리고 좀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 단군 우리 조상 할아버지의 이 영이 지금 이렇게 뒤에 딱 와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초신 기자님이 전화를 직접 거셔가지고 막 대종교 강의를 요번에 내가 이 전리님하고 또 얘기를 좀 해놨으니 자네가 한번 해보게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뭐 자네가 잘하니까 뭐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그냥 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 내로서는 세상에 이럴 수가. 거기서 제가 해도 됩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유,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하고, 한번 해보게. 그죠? 예. 나철 대종사님께서 맨 처음에 이 도를
창건하시고 그래서 1915년에 이거를 중광하시기 전에 이러면 이 중광이라는 말은 여기 자막도 나가겠습니다만은 원래부터 있던 예 원래부터 있던 거를 어떻게 돼요? 다시 세운다. 중광. 다시 중자거든요. 예. 중복된다라고 할 때 그 중자예요. 무거울 중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1907년에 여러분들 그 을사오적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하셨는데 그게 불행부중이었어요. 여러분 이 불행부중이라는 말이 어디서 맨 처음 나왔게요? 잘 모르시죠? 불행부중. 이봉창 열사가 이봉창 의사께서 저게 지금 저 까만색 인력거 마차가 네 대가 지나가는데 어느 마차에 천황 시애끼가 타고 있느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던졌어. 그것도 고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뒤에 타고 있더라. 맞은 마차에 뒤에. 그러니까 어느 마차에 탔는지 모르게 하는 것도 암살을 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으면 맨날 그러고 댕겼겠냐고. 그러니까 던졌는데 어떻게 돼? 그게 딱 맞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중국의 언론이 어떻게 돼? 불행부중, 불행하게도 중 적중하지 않았다. 이 말. 안 맞았어요. 이 말입니다. 이봉창에서 그 말에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이 꼭지가 제대로 돈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를 쳐들어갑니다. 일본 애들이. 이게 고르고 나서 두 달 있다가 어떻게 돼요?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님이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녀가 왜 지금 더 이상 말을 말자 진짜 걔 하는 말이 그런 불행부중 사건은 1907년 10월 달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죠? 을사오적을 향해 갖고 특히 이 권중현이 이놈의 새끼를 향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총을 빵 땡기셨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맞았어. 여기.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인력거군이 아 이거 총격이다 싶으니까 걔가 딱 뭐야 이 동물적 감각을 발휘해가지고 말을 쓰러뜨려버려요. 쓰러뜨려버리니까 초점이 안 맞죠.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저도 군대 저는 뭐 장교는 아니니까 총은 쏴봤어도 권총은 안 쏴봤습니다. 권총이라는 거는 간부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총이라는 거는 여러분 총신이 짧을수록 어떻게 돼? 명중이 잘 안 됩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이걸 이토 히로부미를 그 복잡한 환영인파를 뚫고 이렇게 맞췄다는 거는요, 굉장한 명사수라는 얘기예요. 특히, 더군다나 어떻게 돼? 대각선으로 맞췄잖아, 대각선으로. 여러분, 총을 쏘본 사람은요, 요렇게 쏘지, 사격 올림픽에서 이렇게 쏘는 거 보셨어요? 이건 정말 45도 각도의 권총 발사 탄환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각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철 선생님께서 어떻게 권중현을 어떤 자세로 쐈는지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뭐 적어도 이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권중현 너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쏘았는데 그거를 자그마치 일본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다 조사해보니까 250명이나 연루가 됐더라. 그 뜻을 함께 하는데 목숨을 걸고 250명이 함께 했더라라는 얘기죠. 아 진짜 뭐 택도 아닌 사람을 야 네 그 집에서 뭐 하인했지 너도 연루자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뜻을 같이 한 사람 25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나철 대종사님의 인생을 한번 스스로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 나철 대종사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세간의 평가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아, 그 스스로 그 목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인 그런 사람 다 싫대. 근데 내가 그래서 계속 싫어하세요. 내가 그랬대. 그냥 계속 싫어하세요. 아, 그러면 민영환을 만다 존경한다 그래요, 그 사람 뭐. 내가 그랬대. 그러니까, 아, 맞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역사 속의 위인 중에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가 대종교만 빼고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해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만한 탄압인지요. 유튜브를 봐도요, 여러분 광고 제한 표시 있죠? 노란 딱지. 그거 붙을까봐 맨날 벌벌 떨어요,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하고 지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김은성 작가라는 분이 그 쓰신 내 어머니 이야기라는 걸 가지고 뭐 그 기업 교육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보다가 이런 부분이 나와. 주인공 내 어머니의 오빠죠. 오빠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맨날 어렸을 때부터 안중근 읽고 뭐 읽고 뭐 하고 뭐 조선 총독부 욕하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아버지가 그 내 어머니 이야기의 친정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 그 친일파 경부한테 뺏깁니다. 임야를. 뺏겨갖고 자기가 그걸 돈을 벌어서 되찾아요. 되찾아요. 재판을 해도 막 불리하게 다른 사람 증언을 조작하고 이래갖고 안 해. 그것 때문에 아주 반일 감정이 온 집안에 막 이러고 있다가 이 오빠가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1937년인가 그때 총칼 메고 나가요. 나가서 엄마가 못 가게 막으니까 엄마가 다 주무시고 있을 때 새벽에 이렇게 절을 올리고 도망이라기보다 그 독립군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갔다가 두 달 있다가 돌아와요. 그 함경남도 북청에서 만주로 가려면 산을 넘고 넘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북청에서 바로 위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험지의 대명사 삼수갑산이에요, 거기가. 풍산 이런 데예요. 풍산계 있는 거기. 그죠? 풍산계 용맹하게 산세가 얼마나 험하면 그 용맹하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만주까지 가다가 잠깐 그 지금 장백현 조선족 자치주 있는 거기에서 넘어가다가 총소리가 빵빵 나는 걸 듣고요. 너무 무서워서 더 못 가겠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다시 두만강을 넘어갖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부끄러우니까 고향으로도 못 돌아와. 그렇죠? 고향에다 큰 소리 펑펑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독립군 쪽으로 가려니까 총소리가 너무 무서워. 그러고 이제 돌아오다가 그 누이 동생한테 들켜요. 오빠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독립군 하러 간다며. 우리 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우, 총소리가 무서워서 나 못 가겠더라. 내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독립군 하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다시 느낀 거예요. 고작 총소리 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장된 사람도, 정신적으로. 그죠? 그 전쟁을 하러 그 전투 현장에서 막강한 일본군 정규군들의 그런 어떤 거를 어떻게 싸울 용기를 냈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맞서가지고 저쪽에서 총 꺼리면 얘들은 정규군이잖아요. 만약에 총알이 떨어져도 착검 이렇게 검을 딱 앞에 꽂고 그죠? 이야 하고 막 검하고 이 개머리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데 그걸 이게 심리적으로 벌써 지지 않을까? 그런데 안 졌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안 졌죠? 맞잖아요. 그러려면은 제가 판단할 때 예전부터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려면 이 독립군들에게 총도 제공해야 되고 뭐 군사 훈련도 제공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뭐 군복도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특히 이거 군화. 여러분 이거의 소중함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특히 그 산악 지방하고 그 만주의 척박한 지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군화도 해야 되고 뭐니 뭐니 해도 탄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탄이 있어야 뭐 싸우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렇게 다 갖춰놔도 결국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개심이 고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개심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적개심의 이유. 왜 저놈들이 나쁜 놈인가? 왜 우리가 저놈들을 죽여도 되는가? 그게 언제부터 시작해요? 1907년 을사오적 암살 미수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명 가까이가 뜻을 같이 했던 거예요. 즉 민족의 간자임으로 죽여도 된다. 즉 뭐야? License to kill. 살인 면허란 말이에요. 그게 주 이에 의식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독립군 운동을 못 해요. 못 하고 어떻게 되죠? 아, 총소리가 나면 무서워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저는 이 역할을 대종교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대종교의 그 정신입니다. 온건한, 그러니까 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걸. 온건 어떤 투쟁주의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 이 일본 놈들 박살 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이 정신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그래 갖고 세상에 우리 나철 종사님께서 1911년에 MBC 그것이 말할 수 있,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딱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합쳐져 갖고, 그건 SBS인데.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취재한 거 대종교 홍암 나철의 진실. 2004년도에 그래서 여기도 나왔습니다. 예, 이 법당 광경이 나온 게 아니라 저기가 나왔습니다. 요 두 군데. 예, 우리 김교헌 종사님, 나철 종사님, 그 다음에 서일, 이걸 선도교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지야 됩니까? 예, 삼종사님, 삼종사님이고, 그 다음에 저쪽이 에카 감옥에서 돌아가신 열 분. 25분의 고위 지도자들이 체포됐는데 그래서 10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종교의 그 신념 앞에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나철 선생님 아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죠. 예예예. 예, 예. 그런 사람 두 분이 뭐 아버지의 그 뜻을 정확하게 따른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1911년에 그 백두산을 직접 올라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전부 만주 지역에 단군에 관련된 모든 그런 이 유적들을 쫙 살펴보시는 거죠. 여러분 만주 이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만주. 고구려의 땅. 그 다음 또.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단군의 땅. 그 다음. 말갈 여진족의 땅. 단군의 땅. 그 다음이 또. 예, 광야. 예, 광야. 예, 고조선. 네. 그 다음이 저는 뭐 만주이라면 딱 대조영. 예, 발해. 그래서 요번에도 아주 기뻤던 것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대종교와 발해가 탁 연결이 됩니다. 예. 연결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놈들이 저 열 분의 고귀한 분들을 괴롭힌 거예요. 열 분만 괴롭혔겠어요? 11만 6천 명이 한꺼번에 괴롭힘을 당하다 저 세상으로 가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11년에 백두산을 완전히 다른 앵글에서 사진을 찍은
나철 대종사님이 사진을 찍은 그 판본이 동판이 발견이 돼가지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그거를 현상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시작이. 현상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소에다가 맡기는데 을지로에서 그 현상소가 있어가지고 아 뭐 주세요 한번 해보죠 뭐 해서 안 하면 되면 우리 집에서 안 되면 뭐 아무데도 안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백두산에 백두산 아까 여기다 백두산에 요 백두산이 그 사진이 아니고 요거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이지 싶어요. 요 오른쪽에서 찍어서 일반적인 백두산 천지의 그 모습 앵글 잘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포토제닉 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찍은 거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예. 우리 총정교님께서 이 나철 종사님의 종부시거든요. 며느리. 예, 며느리 있어서 당연히 그거는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21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백두산 천지의 그 모습이 세계 최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집어진 겁니다. 1911년 나철 선생이 찍은 것이 최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종교가요. 무려 그게 뭐냐 3.1절 특집이었어요. 3.1절 특집을 얼마나 많은 단체에서 노렸겠습니까?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단데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큰데 다 필요 없어. 홍암 나철의 뭐 독립운동 그래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멘트로 시작합니다. 예. 아유 박수를 치시려면 좀 확실하게 좀 쳐주시고. 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이렇게 그 소녀가 명동 한복판에 어떤 소녀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한복 입은 소녀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누구 사진을 들고 있느냐 뒷모습으로 이렇게 찍다가 앞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우리 나철 종사님의 이 얼굴이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죠.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영화에서 그렇게 함부로 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걸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영화 안중근이라는 거에 역사 자문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역사 자문을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흥분을 좀 해도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뭐 재판 결과도 다 나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유튜브 여러분들 정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강사 또 흥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1918년에 우리가 보통 그 지금 대종교를 생각하자면 제가 2016년도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그 정책 보좌진으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그때 보면은 지금은 교육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분리시키자고 말을 했었어요. 너무 업무가 다른데. 이제 같이 왜냐하면 교육부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위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 이래갖고 뗐단 말이에요. 그 떼기 일보 직전에 제가 있으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쪽에 문화부 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실. 그 종무실에 등록되지 않으면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라는 말은 공자의 논어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주황색이, 아, 자주색이 빨간색인 척 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나는 남색이 푸른색인 척 하는 것이 싫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야? 사이비. 유사하지만 이, but라는 뜻이죠. 비, 아닌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 거기서 사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공자의 논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은 다 사입인데 제가 그래서 등록된 그 자료를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대종교 숫자가 제일 적어요. 교인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모든 종교 이슬람교까지 포함이에요. 쫙 내려오는 게 제일 적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숫자와 통계만을 믿겠다. 나는 사실 기록만을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가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영향력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그러세요? 이거 뭐 별거 안 뭐 별로 없네. 뭐 교주 사진 그 아무나 하나 갖다 쓰자 아마. 처음에 문제 제기됐을 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걸. 뭐 저작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랬겠죠. 아니 뭐 이거 역사 속의 인물인데 아무나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숫자도 작고 이거 규모도 작은 종교인데 뭐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이게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엄마야, 내가 무슨 짓을 한겨? 그죠? 이게 뭐야?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민족의 어를 갖다가 정면으로 쳐받은 행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신 우리 나철 종사님께서 얼마나 지하에서 통곡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뭐 그 국회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합니다. 예. 우리 모든 갈등이 이렇게 집약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항상 국회 앞에 가면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시죠. 누군가는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갈등의 표상이라고 보는 거죠. 아, 저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러는 거야. 나철 종사님을 따라, 대종사님을 따라서 저기 황해도 구월산으로 들어갔던 그 오직 한 사람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종교를 인정하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과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극로 선생이 김구 선생 따라서 북한으로 갔다 평양으로 갔다가 그냥 나는 여기 있을래요 했거든요. 그거는 누가 들어도 어떻게 돼?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을 안 했을 때문이지. 이래가지고 또 간다는 말이고 뭐 이 종교가 뭐 사상이 의심스러워 이런 소리를 해. 내가 그래.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 나중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원래 30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 왜곡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관동군입니다. 저는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다. 대동학원이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다. 만주군관학교라고 하는 게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 대조영 할배께서만이라도 우리 단군 조상 할아버지까지 갈 것도 없이 대조영 할배께서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그죠? 뭔가 이런 정말 그 신적인 뭐가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은 진짜 만주국이라고 하는 그 정말 흉악한 거는 출현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늘 해요. 제 역사적인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유튜브를 끄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본인들 역사에 맞는 데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괜히 저한테 악플 달아가지고 이 빨갱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경제발전한 위인을 왜 폄하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대충 누구 말하는지 다 아실 거니까
1918년에 무오 독립 선언서라는 게 나옵니다. 나옵니다. 민족 대표가 1919년 김이 독립 선언서가 그게 19년 3월 1일 날에 뭐냐면 그거잖아. 33명이잖아요, 민족 대표가. 여기 무오 독립 선언서는 민족 대표 39명이에요. 김이 독립 선언서의 민족 대표는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어디예요? 천도교, 그다음이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렇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세우신 심산 김창숙 선생이 유교가 빠졌다고 막 항의하다가 유교는 조선을 망쳐먹은 종교인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신유교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심산 김창숙 선생도 노력을 하시다가 지금 성균관대학교 가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만세 부르고 있는 그 동상 여기 그죠? 자 이렇게 보시죠. 원래부터 저거를 만주에서 무오독립선언서를 할 때 이게 1918년에 지어진 거냐 19년에 지어진 거냐 아니에요. 18년이 맞아요. 이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18년이 맞아요. 자 이렇게 보시죠. 만주에서 무오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39명 중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어느 종교 사람들입니까? 대종교입니다. 대종교입니다. 김이 독립 선언서는 민족의 명작이긴 합니다만 김이 독립 선언서에는 무장 투쟁을 하자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무오 독립 선언서는요. 있어요. 전부 다 무장 독립 투쟁 하자는 거예요. 30명이 뭐야? 대종교였고 9분이 어느 종교였나요? 기독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의 중에 그 윤동주를 그리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기성아 반드시 송몽규 열사 같은 사람이 되라. 반드시 역사를 전공하거라.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송몽규 열사같이 역사를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니의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가 내한테 특별히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셔서 다른 할머니나 다른 집안에서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일단 송몽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니칸 목사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쯤 되면 알아. 아, 문성근 아버지. 그죠? 그쯤 되면 알아요. 송몽규라는 분을 가지고 제가 영화 동주를 해설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할머니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 할아버지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오독립선언서에 그렇게 대종교와 기독교가 합쳐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송몽규가 나온, 윤동주가 나온, 그리고 문익환 씨가 나온 명동촌의 명동학교라는 곳이 기독교 학교임에도 교가에 뭐가 있습니까? 한백음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민족 그걸로. 같이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그 문익환 목사 동생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멋지게 교가를 부릅니다. 한백음이 깃든 이 땅에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무슨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 이런 거는 저한테는 그 선각자들의 반의 말에 반해도 못 미치는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인 거야. 아닌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파시즘 앞에, 그죠? 전체주의 앞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뭐냐? 공동된 저항의식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 나와요.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
여기 맨 마지막이에요. 무호독립선언서에. 육탄혈전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러니 1915년에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다시 1918년에 무호독립선언서, 이거 대종사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꺾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총독부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종교 결사라고 볼 수 없고 항일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도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또 제 강의를 보시면 이제 이 대종교의 강의가 하나의 결정판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분이 나와요. 이분 김동삼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의성 김씨. 제가 경상북도 상주시에 가서, 이제 시지 군이 아니고 상주시에 가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게 있어요. 남자현이라는 분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1933년도에 만주국이 설립되는데, 그죠? 일본 놈들에 의해서 만주국이 설립되는데, 그 만주국이 설립이 온당한가를 가지고 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백작이 조사를 하러 옵니다. 국제연맹에서. 그래서 리튼 백작에게 남자현이라고 하는 여장부가, 여성이요. 의령남씨. 그죠? 예,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을 단지해가지고 그거를 싸서 리튼 백장한테 전달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만주국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엄청나게 고문당했는데 그분 연세가 근데 62세예요. 연세가. 그분이 그동안에 생활자금으로 모았던 모든 돈을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죠. 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해방된 조국이 들어서거든 반드시 그 지도자 되는 사람에게 이 돈을 전달해달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건국자금으로 쓰게 해달라. 그래서 46년도에 어떻게 돼요? 이 남자연 열사의 아들이 백범 김구 선생한테 와서 전달합니다. 그거를 김일성이가 지먹으려고 얼마나 꼬드겼는지 아십니까? 그거 45년부터 46년까지 끝까지 안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김구 선생한테로 왔습니다. 내가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도 자기 먹으려고. 아, 참 그 참 김일성이 그 35년부터 45년까지 보고 있으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아이고 이 뭐 이런 게 그냥 그죠. 우리 대종사님에 비하면 뭐 이건 참. 그래 내가 김동삼이라고 하는 이 만주벌의 호랑이. 여러분 이 사진 있잖아. 요 사진.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라고 여러분들. 이 유튜브 보시면 제가 여기 사진을 낼게요. 이러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딱 심각한 표정으로. 나는 이 표정이 나올래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여러분들 독립운동가가 한번 잡히면 일본 애들이 왜 여러분 지금 경찰서 가면 이러고 뭐 사진 찍는 거 아시잖아. 그걸 머그샷이라 그럽니까? 예. 뭐 키 이런 거 있고. 그 사진을 찍는데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가가 잡히면요. 얼마나 망신 주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 기록이 있어요. 야, 이거 코끼리 춤 춰봐. 빙빙빙 돌아봐. 병신춤 한번 춰봐. 뭐 해봐. 그러고 사진 찍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한번 지어봐. 진짜요, 여러분들. 길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사진이에요. 김동삼 의사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죽일 테면 죽여라, 이놈들. 나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죽여라. 그때 옥사하시면서 유원씨가 아주 전국을 강타했죠.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그 유언.
삼천리 방방곡곡 고토를 일본 도적님들에게 빼앗겼으니 내 죽어서 유교식으로 묻혀 매장을 당해 무엇하겠는가? 나의 시신을 불교식으로 다비를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바다나 강에 뿌리면 내 원혼이 원혼이라도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 강산을 되찾겠다. 이분 종교가 뭐라고요? 대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압니까? 이런 걸. 몰라요. 더 심각한 건 뭐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유, 그게 뭐 내 먹고 사는데 그 뭐. 아까 역사를 모르는 소위 정신적으로 애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보셨죠? 그래놓고 이제 고소당하고 이러니까 막 어휴야 큰일 났구나. 그죠? 예. 참, 이게 오죽 이게 기가 세고 하셨으면은 남만주의 호랑이였겠습니까? 이 별명이. 그죠? 예. 모든 종교는 평화를 위해 있다고? 아니라니까. 육탄혈전이라니까. 그 무호독립선언서에. 평화를 지킬 때가 있고 안 지킬 때가 있는 거지. 안 그러세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늘 봤던 역사 부도입니다, 이게. 일제 때의 뭐, 그쵸? 예, 뭐에. 아유, 참. 여기 보시면, 이건, 여기 뭐 하나 글자 하나 안 보이세요? 중광단이라는 글자 하나 안 보이세요? 역사 부도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잘 안 보시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였던 거야. 이것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세요. 중광단 돼 있잖아. 이게 어느 종교의 단체겠어요? 그러니까 대종교에 대해서 알고 나면, 아, 이게 대종교 단체구나. 바로 오잖아. 설명 없어도. 어이구, 중광단이네. 이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모 군정서도, 그죠? 예.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사령부도 어디? 예. 그 앞에 그 대종교와 최운산 장군, 최진동 장군, 이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문적인 일제의 파시즘 군대에도 맞설 수 있는 군사력으로 무기와 모든 그, 특히 뭐예요, 이거? 참호. 참호가 뭐, 자, 여기 파야 되겠다 이러면 한 시간 만에 팝니까? 우리가 무슨 오락입니까? 그렇게 파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참호도 미리 파놓고, 그 다 돈 대고, 사람들 정신 무장시키고, 현장에서 지원하고, 그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체가 어딥니까? 대종교 아닙니까? 정신 무장은 특히 누가 시켰어요? 대종교잖아. 그러니까 여기 단체 이름이 뭐예요? 중광단이잖아요. 맞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 자, 내가 1년 전인가 우연히 의정부까지, 자, 어디야? 동두천, 연천까지 한번 갔다가. 그래서 그게 제 유튜브에 있어요. 연천 관광. 돌아오는데 연천에서 이렇게 의정부를 통해서 제가 용인 살거든요. 집으로 오잖아요. 옆으로 이래 보는데 무슨 학교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저 학교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저게 무슨 학교 이러고 생각 없이 갔어. 가다가 집에 가서 한 5일 있다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아 맞다. 신흥대학교라 하는 게 신흥무관학교구만은.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여기가 신흥이라고 하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신흥 강습소. 그게 아까 김동삼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신흥 무관학교.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의정부.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여기 서교동에 있는 그 학교 어디예요? 아니, 아니. 홍익대학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홍익대학교를
어디에서 이름을 그렇게 땄겠느냐고. 잘 보십시오. 그죠? 1960년에서 61년 사이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학교 재정비령이라는 게 내려가지고 강제로 문 닫게 하고 강제로 세우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대종교가 지금 홍익대학교로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도교가 고려대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 한의사님들 앞에서 제가 한의학사를 강의했거든요. 허준의 동의보감. 그때 제가 이랬어. 경희대가 아니라 고려대학교가 처음에 한의과대학교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건 없죠. if 만약에 안 됐더라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뭔 가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한번 비춰볼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옛날에 70년대 강남에 땅 좀 사놨으면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역사의 if는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도 그 말 해요. 1984년 당시에 애플 주식 좀 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말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 그때 뭐 이렇게 멋 모르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다 뭐야? 천만장자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에 운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김동삼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신흥은요. 신흥 무관학교가 이제 대종교에 대해서 세울 때는 경희대 전신 신흥학교가 세워졌었고요. 예.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신흥대학교 이거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본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의 정체가 아니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이름을 본딴 거예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대종교들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일부러 그것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강사가 60분이나 7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구성할 때에 그 구성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요. 이틀이 걸려도 모자랍니다. 근데 뭐냐 하면은 요거는 빼고 요거는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빡 전달하고 여기 계시는 서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생소한 대종교라는 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더군다나 많은 제 유튜버 구독자들은 저 사람이 개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왜 대종교에 가서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오독립선언서에 30명의 대종교 신자와 9명의 기독교 신자라는 말을 제가 왜 넣었겠어요? 그거 안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나 그거를 넣은 이유가 그런 데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경희대가 그렇게 설립됐다 뭐 물론 제가 알죠. 그런데 신흥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그 예, 그 학교가 이 그 예, 예. 예, 예.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그 한번 이 생각해 주시면 그게 본질이 그렇다기보다도 자 지금 홍익대학교도 본질이 지금 대종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데 교명은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군사정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본질을 왜곡시켰다라는 거에 있어갖고 되게 안타까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것 갖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강의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종교라고 하는 법당 안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와, 저 강사가 저거는 설명하지 않느냐. 특히 저기 서원 같은 데서 강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내 조상은 설명을 안 해주노? 이러거든.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거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뺐습니다. 우리 조사에 얼마나 훌륭한데, 이런 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0년에 간도 참변이 납니다. 보복이죠. 왜 보복입니까?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하고 난 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만주로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 총독부로서는 그 청년들이 다 농사짓고 공업에 종사하고 장사하고 이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주로 가버리면 생산 기반이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 통째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은 좋죠. 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청년이 깨어나야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일본 놈들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논리. 첫 번째.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3월 1일 날. 그리고 무호 독립 선언서라는 것도 그 몇 달 전에 이미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일본과의 투쟁 혹은 합법적 투쟁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겨야 될 것이 뭐야? 정부예요. 정부가 생겨야죠.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고 이 땅을 되찾은 건 아니니까 완전한 땅을 되찾을 때까지 명칭 뭐예요? 임시정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거를 임시정부. 그러면 그 임시정부에는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경찰과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국가라는 게 설립하려면은 경찰하고 군대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물론 국민도 있어야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일본 놈들하고 싸우려면 특히 그 두 개가 더 필요해요. 그죠? 경찰이나 군대가 다 정보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부의 기능을. 그러니까 평안북도에서 압록강을 거쳐서 만주로 넘어가는 관전현 지방의 조선 광복군 총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만든다기보다 원래 있던 조직을 인정을 해주는, 공인을 하는 거죠, 공인. 그리고 두만강 쪽, 이쪽은 압록강 쪽, 이쪽이 두만강 쪽이라면, 두만강 쪽은 대한군정서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대한군정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김구가 얘기해가지고 이걸 북로군정서로 바꿔요, 이름을. 아시겠죠? 바꿔서 여기는 경찰, 여기는 어디? 군대의 역할.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여기를 설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조선 광복군 총령. 제 유튜브 강의 중에 백이성 정인복 이렇게 쳐보시면, 백이성 정인복 유튜브 쳐보시면 바로 그 강의가 나옵니다. 무장 결사 특파대원. 말 그대로 이 사람은요, 정규 군대가 아니라 특공대야, 특공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람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 가가지고 비밀 업무 다잖아요. 일당 백의 용사 이런 거 길러요. 정인복이라는 사람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이 바로 이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쪽에 북로군정서 쪽으로 이 쪽을 내니 유튜브 강의에는 이 그림이 다 들어갑니다. 예. 우리 황 작가님이 다 아마 알아서 편집해 주실 겁니다. 모두 저만 지금 단군 할아버지를 등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단군 할아버지를 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한마디라도 식언을 했다가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 1920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보복을 하겠지, 일본 애들이. 봉오동 천산리에서 연속으로 졌잖아요. 일본 놈들 체면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도요, 여기 새끼손가락 하나 다쳤다 그러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열 사람만 건너가 보세요. 저쪽에서, 기성이가 어제 그거 했다던데?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크게 다쳤다던데? 이렇지 되지 않겠어요? 자, 만주의 북로군정서에서 벌어진 일이 내려오면 저기 경상도 이런 데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김좌진 장군이 일본군 몇십만 명을 물리쳤대. 거의 강감찬 장군이나 뭐 을지문덕 장군같이 그렇게 돼버렸대. 이래 안 됐을까요? 가자. 만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때다. 왜냐하면 전국이 일어났고 가정의식이 충만했거든. 그때.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로서는 이거 경제활동인구 다 뺏긴다 말이죠. 천만에 저기서 당장 질러 이래가지고 난든 게 1920년에서 21년 간도 참변입니다. 경제적 기반을 다 무너뜨리겠다.
사상적 기반도 전부 다 물어버리겠다. 독립운동가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간악한 일본 놈들의 사이토 마코토가 또 더군다나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1919년 3월 1일 날 그 3.1 운동을 겪고 뭐야 일본 애들이 이제 사이토 마코토라는 조금 온건한 애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니 그럼 문화 통치 한번 해봐 이래갖고 보냈다가 오는 날 어떻게 돼요? 오는 날 서울역에서 강우규 열사님이라는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폭탄을 그냥 터뜨려버려가지고 자기는 안 맞고 또 그것도 불행부중이야. 자기는 안 맞고 어떻게 돼? 그 앞에 투자 자문만 맞아갖고 막 죽고 이랬어요. 외국 투자 자문이 왔었거든. 사이토 총독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어느 단체야 이랬더니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인회가 소속이라 하더라. 강우규 열사. 그래? 그럼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그쪽에 북로군정서 애들 싹 밀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어. 아, 지금 시간이 35분 정도 흘렀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주무시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강사로서 이보다 뿌듯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시던 분들도 어떻게 돼? 나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내 다음 말이 되게 궁금한가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민족 의식도 좋지만은 좋은 말도 좋지만은 또 이런 강사가 와서 또 강의를 하면 고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 숙여주고 뭐 이런 것도 또 강의의 그건데 여긴 참 인간적이지 못하네요. 모두가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참 행복합니다. 인간적이지는 못하시네. 그래서 예, 그건 농담이고요. 예, 우리 뭐 당군 조상 할아버지도 이 정도 농담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1925년도에 일본 애들이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이 씨가 마르지 않으니 지들 입장에서 예, 우리 혼이 사라지지 않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만주 군벌부터 만주의 당시에 청나라가요. 거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청나라에서 이미 어떻게 돼? 1911년에 신의 혁명을 통해서 다 중국 땅의 청나라 땅이라는 것은 이미 다 뭐예요? 군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군벌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라고 하는 손문이 일찍 죽고 장개석이가 그 손문의 손아래 동서잖아요. 장개석이가. 손문 마누라하고 장개석 마누라가 둘이 자매 아닙니까? 송경령이하고 송미령이하고 그죠? 그 자기 큰언니는 숭아이링, 송애령. 그 쿵샹시, 아, 이거는 좀 설명이 너무 나갔나? 쿵샹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그 다음에 손문 1대 총통, 그 다음에 장개석 2대 총통이 동서지간입니다. 친동서지간입니다. 예, 그것도 제 강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워로즈라고 하는 군벌들이 전국 각지를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은 여기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나 있을 뿐이에요. 장개석이가 내세우는 카리스마가 이 군벌을 갖다 북벌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오늘날의 중국을 거의 만든 거거든요. 장개석이. 그러면 여기 만주 쪽에도 군벌이 있었어요. 소위 랴오닝, 헤이룽장, 흑룡강, 그 다음에 지린, 길림성. 여기에도 어떻게 내몽고까지를 통치하는 군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장쪼린, 장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뭐 철도 인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목재에다가 피아노줄을 심어가지고 이 철도에 이렇게 놓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정말 비상한 어떤 노력을 통해 갖고 이렇게 군벌의 위치까지 올라가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조금 친일의 길로 갑니다. 친일의 길로 가서 결국 얘가 어떻게 타겟으로 삼은 게 누구? 항상 권력자는 부정한 권력, 뭐 군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권력자. 부정한 권력자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돼? 희생양으로 삼는다. 조선 독립군과 조선 독립 세력을 잡아서 팔아넘기면 일본 애들이 내 통치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라고 얘기함. 그게 뭐예요?
미쓰야 협정, 이른바 산시 협정이라고 불립니다. 미쓰야. 일본의 그 조약을 맺은 애가 미쓰야예요, 이름이. 그래서 미쓰야 협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만주에 있는 한국 독립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근데 그 독립군이 다 누구예요? 대종교예요. 중국의 봉천성, 봉천성이 센양, 지금 심양이라고 부르는 센양 이렇게 부르는. 옛날엔 이걸 펑텐 이렇게 불렀어. 펑텐. 경무청장 우진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사이에 붙여진 협정이다. 한국인은 일체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재침입을 못한다. 무기도 못 차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지고 한국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여기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제만 한인단체를 해산시켜라. 제만 한인단체의 90%가 어느 종교 단체입니까? 대종교 단체인 거예요. 자그마치 11만 명을 죽였는데도 90%가 대종교 단체야. 조선 총독부는 언제 이게 봉오동이나 청산리처럼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때 누가 있었어? 남만주의 호랑이 누구? 김동삼이 있잖아요. 그죠? 환장하는 노릇이.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딱 요놈 잡아와. 그러면 잡아오면 내가 포상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요놈 잡아와. 그럼 누구를 지명하겠어요? 김동삼 잡아오라 하겠지. 영순이 아닙니까? 영순이. 그죠? 우리가 블랙리스트 할 때 영순이, 일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한국인 취체. 취체가 뭐야?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취체의 현황을 반드시 통보한다. 일본 놈들한테. 잡아놓고, 어디 숨겨놓고, 아, 걔 못 찾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명 잡았는데, 10명이라 그러면 대토벌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3명만 잡았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반드시 보고해라. 이게 미쓰야 협정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거를 지금 협정이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하는 홍콩의 그 뭐예요? 범죄인 인도 조약인가? 그거죠. 그때 가지고 이거 미쓰야 협정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왜 장장님이 정치적 궁지에 몰렸는지 아세요? 북경에 있는 대학생들이 있죠. 중국 대학생들이 전부 데모를 합니다. 어째서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의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정의로운 열사들을 장쩌린 네가 체포해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저 악마 새끼 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느냐? 내가 이 종교의 경전이어서 입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어요. 네, 안 그러면 그 원문대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당군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셔서 제가. 그러다가 넣느냐? 대학생들이 장장님 반대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그거를 딱 캐치하시고 우리 박찬익 뭐라고 부릅니까? 대형. 예? 대형. 예, 대형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당시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입니다. 그 장에서 가가지고 이 미쓰야 협정 파기해라. 그리고 잡은 대종교 인사들 다 풀어라. 독립인사들 다 풀어라. 저 봐라. 중국의 여론은 지금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장장님이 여러분 그거 하는데 러시아를 설득했어야 되거든요. 미쓰야 협정할 때.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일본이나 장장님이 좋아하는 일 하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하게 안 놔두겠죠. 자기네들이 무슨 조선 독립을 바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일본이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살살 달래요. 어디 달래느냐. 요 위로 올라가시면요. 오호츠크해. 그 캄차카 반도 있는 그 오호츠크해에 대구하고 새우인데 그 아주 한랭 지방에서 사는 큰 대하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 러시아 너가 다 가져가라. 대신 우리 협정 좀 맺게 해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또 어떻게 돼? 바보같이 또 그걸 받아. 저기 삼종사님 저기 계시는 우리 서일 종사님께서 자유시 참변에서 공산당 놈들한테 그렇게 배반당할 때도 러시아한테 또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이 준 게 그거예요. 캄차카해의 어업권을 1년간 줄 테니
우리가 그 저기 대한 독립군들 무장 해제할 때 러시아 너거는 편들지 말아다오 처음에 이래 되는 거야. 그러지 뭐. 이 볼셰비키 애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밀약을 어디서 맺어요? 자꾸 북경에서 해요. 북경에서. 그래서 그걸 북경 밀약이라 그래요. 북경 밀약. 그 생선 좀 독점을 잡겠다고 정의를 저버리고 아 참 내가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돼 우리 대종교 인사들이 계속 희생당합니다. 계속. 이래서 뭐예요? 일제시대 때의 국제관계,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가려면은 국제관계의 역사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시면 대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사강 싸움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 박찬이 그러니까 그게 대종교가 참 정교님 대단하다 그죠? 그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맺은 협정을 한 분이 가서 장장님을 갖다가 굴복시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그 어느 국제 연맹에서도 못한 일을 갖다가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선어학회 사건. 여러분 지금부터 유튜버 여러분들도 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던 분들도 다 깨시고 지금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어학회 사건과 그 뒤은 에카 감옥에서의 사건, 이 두 사건은요 저희가 지금부터 역사 교과서를 쓰면 새롭게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1941년도에 이게 또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오동에서 대종교 한마디도 안 나오죠. 영화 봉오동에서 그죠? 그 다음에 특히 또 영화 말모이에서 나와요? 안 나오죠. 환장합니다 이게. 말모이 영화에서 그렇고 봉오동 영화도 그렇고 수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사전에 유튜브에서 해설 강의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역사 전문가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종교의 디귿자도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에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부산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외솔 최현배 선생님. 그분 종교가 뭐죠? 대종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이 완전 최고로 존경하는 학자 누구? 이희승. 이희승 박사. 종교가 뭐죠? 대종교입니다. 한글 학회를 맨 처음에 세워서 조선어학회에는 직접 관계를, 조선어학회 사건에는 직접 관계가 안 하셨지만 조선어학회의 뿌리를 세우고 가셨던 그분, 성이 주시고 이름이 뭐? 시경. 그 종교가 뭐예요? 원래 기독교고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동문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일기장에다 쓰잖아요. 민족이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민족 종교를 믿지 않고 외세 종교를 믿으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기독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시경 선생이 그러고 한글 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영화에서 안 다루느냐는 말이에요. 내 말이. 그게 숫자가 적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해버리는 거야. 아이 뭐 숫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영화가 픽션을 전제로 한다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 뭐 여기 말 그대로 그거야. 여기 모였는데 항상 모인 분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모였다 갔다 이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두 개 빼면 뭐 있는데요? 성도의 신앙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같이 성도의 교제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의식과 아니 안 그런 종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두 개가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조선어 학회 사건은 많은 분들이 함흥에 참 함흥이 냉면 말고 처음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인데 함흥에 물론 그거 저 이성계의 그 원래 동북면 병마사 거기 함흥 쪽이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
함흥해 영생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그 학생이 여학생 둘이가 이렇게 열차 타고 가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일본 경찰이 야 너 왜 조선말 써 이래가지고 잡아갖고 뭐 진짜 말 그대로 고문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했더니 뭐 거기에 또 나오는 말이 뭐 무슨 누가 말모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투리를 다 모으는데 그 모으는 거를 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참하다 왜 그래 그런 사건이 있어 이래갖고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얘기죠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그 말모이의 말을 모으는 그 작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근로 선생이 종교가 뭐죠? 대종교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보시면 이근로 선생이 28자모에 대해서 자기 육성으로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귀한 음원이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28자.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근로 선생과 누구야? 거기 외솔 최현배 선생, 외솔 최현배 선생이 뭐야? 한배검이 빛을 발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언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많은 분들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 한배검이 뭔데 저렇게 대종교분들이 박수를 치고 저러냐. 한배검이 뭐예요? 할아버지. 우리 조상 할아버지요. 그걸 한배검이라 그랬다고. 그 문동한 명동학교 교과에 그게 나온대잖아. 그죠? 아, 우리야 뭐 그런 기록이 아니면 교과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내가 나왔나 어디. 자,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이근로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는 유튜브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누구인가? 자, 대종교는 그러면은 다들 굶어 죽고 막 일도 안 하고 맨날 막 저 단군 할아버지 쫓아댕기고 그러는 거냐? 천만의 말씀. 여기 부산 사람. 근데 이게 부산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밀양입니다. 예, 밀양입니다. 밀양. 그 밀양 의림리라고 하는 곳 자체가 그러니까 밀양 쪽이 뭐 저 약산 김원봉 선생도 있고 그쪽이 그래요. 예, 그 좀 뭐 백산 안희재 선생.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를 자이로스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숙제할 때 제자야. 숙제. 예, 숙제. 그래서 국외 독립기지 발해농장이라고 하는 게 국회 안민석 의원실하고 민병도 의원실에서 작년에 했어요. 이거를 하고 안민석 의원이 그 발해농장 그 뭐냐 수문보까지 가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사진 있고 막 그래요.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또 당선되셨죠. 그죠? 예, 그리고 원래 이 독립운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이. 제가 그 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억만장자라는 시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호암 이병철 씨, 그다음에 그 구인회 씨. 여러분 구인회 씨 하면 어느 기업의 창업주인지 다 아시겠죠? 네, LGGS, 그죠? 예, 그다음에 김우중 씨, 그다음에 아산 정주영 씨. 호가 있으면 호를 불러줘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네 명을 했어요. 그 네 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런 걸 역사로 처음 듣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역사적 인물이죠 이제 다 고인이 되셨으니까 살아 계신다면 제가 또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선 전체에 친일을 한 거 말고 민족 자본으로 천만 장자가 최초로 누굽니까 안희재 선생이죠 종교가 뭐라고요? 예,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요. 유튜브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알아요. 뭐 모를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부산의 미곡을 담당하고 포목을 담당했던 백산상회로 모은 돈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리 영달을 위해 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들고 만주로 와서 발해 농장이라는 걸 세우는데 발해에다가 그 동경성 자리 발해가 오경 체제를 도입했던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을 한 아마 그 지방 분권 체제 아마 그런 걸 걸요. 그 중에 동경부에다가 자리를 잡고 여기가 동경부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갈 것 같으면 이분은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화삭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들고 가지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부자가 자기 재산 통째로 들고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 이사 한번 할라 해도 죽겠구만. 안 그러세요? 통째로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를 했겠어요. 부산에서. 그죠? 백산상회가 그 정도까지 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냐고. 그런데 그 반대를 뚫고 이겨내고 올라가셔서 발해 농장을 세운데 첫 번째 뭐냐? 민족학교인 3.1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저 친일파들을 양산하는 만주군관학교나 대동학원 같은 데 말고, 그죠? 이선근 같은 이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친일파 이런 새끼들 말고, 국립공원에 왜 그런 놈이 묻혀 있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안 그렇습니까? 어? 그런 만주 친일파들 말고, 우리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졸업을 시키고, 또 발해 농장을 세워서 자력 갱생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쌀을 이 척박한 땅 만주에 밭농사밖에 안 되잖아요. 벼농사를 되게끔 만들어보자. 농지를 개량하고 이런 만들어보자. 전문 농업 기술자들을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종교의 단체로 왔으니 천진단이라는 것을 여기 발해 동경성에 해가지고 보내면 대조영에 연결되는 이 천진단의 등장입니다. 이렇게쯤 되니까 1942년도 일본 총독 미나미 지로라고 하는 애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얘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애가 아니에요. 어떤 놈인데 우리나라 이름을 다 바꾸라고 했던 놈 아닙니까? 창씨 개명 그죠? 예. 왜 독립운동가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말 그죠? 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도 단결이 안 되면 어떡하는 거야? 이 땅에 전부 다 불령선인들이야. 말 그대로 뭐야? 영에 따르지 않는 조선 사람들 때문이야. 전부 다 뭘까? 다 죽여버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으킨 사건. 이모 교변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에 두 달 차이를 두고 계속 벌어집니다. 이때 이모 교변 때에 사람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왼쪽에 계시는 백산 안희재 선생을 비롯한 10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25분만 잡혀가서 그 고초를 당하신 게 아니고 함흥 감옥에도 조선어학회에 이희승 선생, 이극로 선생 뭐 정말 잡혀가갖고 막 처참하게 막 이렇게 8월 17일 날 이렇게 실려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누가 인터넷에다 증언을 해놨잖아요. 뭐냐 하면은 8월 15일이 돼도 일본 경찰이 무서워갖고 아무도 가서 풀어라 소리 못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8월 16일 날 아침에 왜 광복이 됐는데 독립투사들이 계속 갇혀있는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함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극로 선생이 실려갖고 나오는데 처참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종교 관련한 연구서, 뭐 지금 남아있는 신단실기 이런 거는 그래도 팔자가 편한 거예요. 2만 3천 권이라고 하는 자료가 불탔습니다. 2만 3천 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뭐 비디오 이런 거 좀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소각 처분됩니다. 이건 마치 조선시대 때 역적을 다스릴 때 그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어버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왕조시대에 완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 뭐냐 하면은 항일 세력, 반일 세력에 씨를 말린다는 생각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돼? 감옥을 가도 그분들이 이거 뭐지? 키 2m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2m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난리야? 그 물도 어떤 물? 꾸정물. 그런 거 채워가지고 사람을 한 8명씩 빠뜨려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말만 들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들으신 적 없죠? 내가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전 세계에서 그때 그 감옥에만 있었던 거야. 헤이룽장성 액화 감옥이라고 하는 액화가 아니고 액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액하. 말 그대로 뭐냐. 겨드랑이 아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액화 감옥에서 뭐 중국 애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1933년부터 39년까지 헤이룽장성 흑룡강 거기에 터널을요. 터널을 자그마치 60km 규모로 파놨어요. 소련군이 침공하면 거기에서 방공호한다고. 중국 애들 13만 명을 데려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도 2만 명 가게. 근데 내가 지금도 생기는 그 2만 명이 대종교겠어요? 아니겠어요? 맞죠? 네. 이거는 초심님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역사 전공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 그 딱 느낌이 안 오십니까? 뭔가 그 대종교인일 것 같은 느낌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설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쏴 죽였습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이 방공호의 위치가 누설당할까 봐. 그리고 거기에서 그나마 쓸모있는 존재라고 해서 살려두었던 8,000명은 모로지 모두 어디로 보낼까? 731 부대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구호물자 좀 주자. 뭐 그죠? 어느 시가 그랬다며. 무슨 저기 일본 사람들 좀 도와주자고. 이것이 폭넓은 아량이 아니겠는가. 폭넓은 아량은 그런데 베풀라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스크 없고 지금 없다며. 자, 이 우리 딸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환장을 노릇이에요, 진짜.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액화 감옥에서 이게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돼? 자꾸 잠수를 시키는 거야. 뭐 묶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니 저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인다. 이러면서 발로 이렇게 머리를 막 누르는 거야, 이렇게. 북부 빠지면 어떻게 돼? 빠져 죽을 만하면 다시 꺼내는 거예요. 빠져 죽을 만하면 다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저 열 분이라고.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 앞에서 어제 이 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와이프가 자기보다 참 이상한 팔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처음에는 저 설명하는 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보이라고. 12년 동안 계속 듣고 있으니까 사람이 막 내가 그래서 소동교 섬유이 뭐 풍어를 읊는다 하는데 당신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말이야. 어? 내한테 이렇게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니 내보고 하는 말이 그래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하면 니 공대인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안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작년부터 우리 마누라한테 꼭 우리 마누라 친구가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백이성 강사예요. 그럼 아 이런데요. 그럴만하다. 그 얘기를 좋아하나 봐.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 장면에서 있잖아요. 와이프가 무슨 그런 끔찍한 역사가 다 있냐. 박종철만 물고문인 줄 알았더니 물고문의 원조가 따로 있었네. 이 간악한 일본 놈들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 열 분이 계신다. 여기 안에 나철 선생님 두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 이게 뭐 그냥 뭐 대충 뭐 과거는 과거고. 막. 미래를 위해서는 뭐 현재에서 뭐 화해를 대승적 차원에서 아량을 대승적 차원에서 아량을 베푸는 거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러는 것이지 아니라며 저거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임시정부의 초창기 재정적인 측면을 담당했던 동제사를 만들어서 중국혁명과 함께 연관되게 만들었던 예관 신규식 선생님. 예관 신규식 선생님이 이쪽 눈을 좀 다치셔가지고요. 볼 때 이렇게 약간 옆으로 보시는 것 같이 눈이 떠진대요. 그래서 호도, 째려본다는 뜻의 예관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분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신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이분 종교가 뭐예요?
대종교입니다. 아니 뭐 아니 뭐 내가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합니까? 그 후손들한테 다 여기 보시면 목단강을 막은 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로로 쓰이고 있는 거 이걸 전부 다 대종교 신자들이 다 했었다는 것이지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3.1 학원의 민족 교육. 두 번째 뭐예요? 발해 농장의 자력 갱생. 그다음 세 번째 발해 왕조의 그거를 계승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천진단의 건설. 요 세 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본 놈들이 칼을 뽑아든 것이 조선어 학회 사건. 그래도 안 되니 이모 교변을 일으켰다. 이모년에 종교가 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가 뭐야? 대종교예요. 이때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이모 교변이 제대로 강의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압도적 사건 때문에 이게 안 가르쳐져요. 뭐냐? 기독교의 신사참배 강요 사건이에요. 신사참배 강요 사건. 남산에 여러분들 지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현빈하고 김선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난치던 가위바위보 그래갖고 뭐 세 걸음 올라가던 그 계단길 있죠. 그게 원래 무슨 계단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 뭐가 있어요? 신사가 있잖아. 일본 신사가. 그걸 만들어 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신사에다가 뭐 최남선 이광수 이런 애들 가갖고 뭐, 와, 뭐, 그죠? 예, 다 했잖아. 그죠? 제가 이런 강의들을 다 했었거든요. 했었거든. 이제 한 큐로 쫙 맞춰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그때 이제 제가 그 이 뭐랄까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밀양 경남 선교원에서 두 친구가 있었으니 두 젊은 전도사가 있었으니 한 명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종교의 무서움도 보여주고 죽었던 주기철이라는 목사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냐? 신사참배에 누구보다 찬성하고 일본 총독부에 끝까지 충성을 바치고 해방 이후에는 누가 지 그렇게 권위에 굴종하는 애 아니랄까 봐 김일성한테도 바로 항복하고 이승만 빨리 죽기 기도회 6.25 북한군 승리 기도회를 열었던 홍택기라는 사람이에요. 목사. 친일 목사 홍택기. 그래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 요번에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우리 대종교회 당군 할아버지 다 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주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예. 가서 우리 백이성 강사가 잘하고 오시라고. 정말 잘해야 된다. 당군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예. 그래 잘해야 된다. 우리 여기 삼종사님이나 여기 우리 시편께서도 아마 오늘 이 강의하는 걸 보고 계시고 예, 정말. 그래서 그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야, 너가 신사에 참배해. 뭐 우상 숭배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제 참배해. 뭐 해. 이럴 때 무슨 도대체 역사관을 갖고 있었는데 얘들 만선사관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만선사관. 이걸 아셔야 돼. 식민지 일본 학자들입니다. 뭐 이성근 이런 사람도 다 그래 했겠지. 이능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다 했겠지. 왜 그랬을까? 한국 역사는 독자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독자성이 있다는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김교헌? 종사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그 세 분 다 종교가 뭐예요? 대종교예요. 아니 내가 뭐 허위사실 얘기하냐고. 아, 그렇습니까? 대종교예요. 그러니까 뭐냐. 독자성이 없대 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이 뭐냐. 여진족의 본거지인 만주랑 조선의 역사는 원래 하나다. 왜? 그래야 지들이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따라서 한반도의 역사는 만주에 종속된 역사다. 이 근거가 뭐야? 누구 직전까지 청나라의 종속국이었잖아. 이 말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중국도 조선도 만주에 대한 독자성이 뭐야?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므로 결국 만주를 구원하고 중국도 구원하고 일본 저기 한국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일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정말 이게 만선사관입니다. 만주와 조선은 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주와 조선은 원래부터 뭐예요? 독자성이 있다가 누구 어느 종교입니까? 대종교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대종교를 살려놓겠어요, 일본 애들이. 맞죠? 그 뒤로 국사편찬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만주국의 이성근이었습니다. 그 공로로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대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싫었을까요? 이성근이? 그냥 막 양심적으로 조금 미안한 뭐 이렇게 가책이 좀 느껴지니까 거기에 그런데 민족 종교는 박중빈의 원불교와 뭐의 뭐와 뭐죠? 나철의 대종교 등이 있었다. 끝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뭐 그런 줄 압니다. 어, 뭐 그래 민속 종교가 있었는가 보다. 그죠? 예, 뭐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미개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민주공화국이 됐고 우리가 이래 잘 살게 됐는데 꼭 그래 민족 종교 믿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이. 정당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청년 강사인 제가 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청정교님? 아무리 초심님이 뭐라 했다 하더라도. 그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종교의 전당에서 이 엄숙한 자리에서 이 비분관계한 신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말 강사의 강의 도중에 많은 분들이 아 뭐 이랬다 그걸 절대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일반적으로 강의장에 가면 강사 끝날 때까지는 좀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런 계속 이 뭐야 좀 울분에 차 있고 억울하고 그렇죠. 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쳐야. 아까 니들은 총소리도 무서워갖고 도망온, 그죠?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훈련을 받고, 그죠? 예, 마음 한번 달리 먹으면 친일파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마음을 묻고 내 한몸 죽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 놈들하고 싸워. 그런 명예로운 전당에서 다른 강사도 아니고 요즘 잘 나가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강의를 하고 유튜브로 이제 찍어서 이제 현충일 날 우리 그 현충일 날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물론 3.1절 특집도 있겠습니다. 그건 또 너무 뒤에 공개되는 거니까 광복절만 해도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현충일 날에 한번 제대로 예, 요걸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온 세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정교님 앞에서 오늘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분들이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하고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금과 선생님들. 예. 그리고 여기가 조성환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초대 국방위원. 예.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령을 하셨어요. 예. 그 국방. 아, 제가 오늘 이제 주로 했던 분이 박찬희 외무부장. 예, 외무부장. 네. 네. 조항구 예. 선생님이라고 김구 선생님을 거의 예. 이분이 기르셨어요. 예, 이동영 선생님. 예. 네.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만드신 이시영 예. 부통령. 예, 이시영. 그다음에 한국통사의 박은식. 예. 네. 그다음에 외관 신비신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이제 경전이고 예, 예, 경전. 대종교 경전이고 이거는 우리 역사 역사지 대종교 진관 태어났을 때부터 60년 동안을 만든 건데 곧 말하면 대종 우리나라의 역사나 똑같아 여기 야, 다 들어있어요. 네, 이것만 보시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네. 예, 사인을 해서 주셨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사인을 다 이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예. 진짜 역사야. 우리 나라 역사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지 대종교 역사만은 아니에요. 국민이 그 옥바라지를 다 했거든. 에카 감옥 앞에서 동경성에서 사시면서 그분들 그 시편에 대한 그 뒷바라지를 옥바라지를 다 하셨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안의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갔다가 새복 입으면 갖다 던져버려.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후손들이 없으니까 예. 우리 시어머님이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그 구루마에다 싣고 가서 땅을 파고 묻어드리고 묻어드리고 그런 분이 후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다 들어 고문당한 것도 다 듣고. 그 나왔는데 어떤 분인지 얼굴을 볼, 알 수가 없었대. 물에서 아까 물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똥똥 부었고 부패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노냥 듣고 살았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 이렇게 스쳐가는 거야. 어? 그 물 막 거기다가 부동에다가 집어넣고 하고 뭐 물고문하고 뭐 그런 말씀 들은 게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눈물도 날라 그러고 뭐 너무 골치 머리도 아프고 아 너무 그래서 그러시죠. 내가 그리고 여지껏 내가 알기로는 뭐 유명한 대학 교수 뭐 학자들 뭐 많은 독립투사 뭐 연구하는 사람 많아도 한 번도 지금 들은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중기에서 쭉 알고 우리가 역사를 아는 얘기야.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해준 사람이 없잖아. 강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감명을 주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감명을 어느 누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인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좋다고 감명을 받고 정말 고맙다고 하고 이런다면 이건 성공이라고. 그렇습니다.